때가 왔다, 내 부하들아. 저주받을 조월체와 정신체 반군들을 제거해야 한다. 유이디가 격렬하게 저항하겠지만 놈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릴 막을 순 없다. 이제 데몰라자갈이 내 손아귀에 있으니 초월체를 본격적으로 공격할 수단을 지닌 셈이다. 하지만 여왕님, 제가 알기로는 암흑기사의 에너지만이 초월체와 정신체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. 아무리 많은 무리를 지휘하신다고 해도 반군에 대한 공격은 모두 의미 없을 겁니다. 그렇지 않다, 듀란. 사실 내 비밀 병기가 곧 도착할 것이다. 알겠습니다, 여왕님. 하지만 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미확인 프로토스 우주모함에서 교신이 들어왔습니다. 이래서 프로토스를 좋아한다니까 항상 정확하지. 캐리건, 여긴 제다 둘이다. 우리 데모를 데려간 이유를 묻고 싶다. 제다 둘, 사실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데모가 아니다. 널 끌어들이려고 그녀를 데려왔을 뿐. 보다시피 너와 네 형제들에게 초어체를 죽여달라고 부탁해야 하거든. 네 협력을 보장할 유일한 방법은 네가 가장 아끼는 걸 빼앗는 것뿐이었지. 하지만 약속하겠다. 네가 초월체를 처치하기만 하면 그녀를 되돌려보내주마. 네 약속 따위 아무런 가치도 없다. 제라툴, 내 충직한 하인이여. 이번 작전에서 캐리건을 도와라. 초월체는 우리 공동의 적이다. 우리 백성이 생존하려면 놈을 제거해야 한다. 이 사악한 생물을 도우라는 말씀이십니까?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. 캐리건을 위한 일도 아니다. 우리 백성을 위한 일이다, 제라툴. 언제나처럼 내 말을 따르라. 내 판단을 믿어라. 알겠습니다, 데모이요. 초월체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.
너희 부족으로 돌아가고 싶나? 아닙니다, 여왕님. 저는 그대 곁에 남아 그대를 섬기고 싶습니다. 이게 무슨 농담이냐, 캐릭은? 이 한심한 생물이 대모님일 리가 없다.
그녀가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주겠다고 약속했었지, 제란트. 이제 보니 그녀는 돌아가길 원치 않는 모양이구나. 네가 대머님을 타락시켰구나. 생각에 독을 퍼뜨린 게 분명해. 그분을 온전한 정신으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, 캐릭은. 좋다, 제란트. 네 말이 옳아. 샤크라스로 너희를 찾아가기 한참 전에 대모를 내 노예로 만들었다. 그녀는 다른 자들이 그랬듯 내 힘을 얕보는 실수를 저질렀거든. 이제는 그 대가를 치렀다. 그녀를 꼭두각시로 부려 샤크라스의 반군을 박멸하고 널 시켜 초월체를 처치할 수 있었다.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너희 지도자가 내 것이 되기까지 했어. 나쁘지 않지? 두고 보자, 캐릭은. 두고 보자.